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유, 잘 잤다. 일어나야지. 하, 아유, 벌써 오후 2시네. 아유, 네, 이렇게 많이 잤나? 아유, 빨리 집에 내려가서 밥 먹어야겠다. 여보! 여보! 여보가 없나? 아유, 오빠! 나 배고픈데. 나도 배고파. 밥 다, 엄마 어? 밑에 있겠지? 여보, 밥 줘, 밥. 어? 어디 갔어? 아? 요루는 어딨냐? 그럼 어? 요루 어? 뭐야 갔어? 엄마로 요루 어디 갔어? 어? 뭐야 책상에 편지 있다. 뭐야 이거? 요루랑 나랑 나갈 테니까 빨리 해놔. 안 해놓으면 둘 다 용돈 없어. 아! 아! 아이, 아무래도 요루하고 나은 거 같은데 엄마가. 뭐야, 우리가 빨래를 해야 된다고? 용돈이 없다는데? 거짓말. 아 근데 그럼 어쩔 수 없어. 아닌데 우리가 할 게 아닌데 원래. 아닌가 해야 되나? 더보세요? 응? 아빠 피곤해서 안 되겠어. 네가 위에 올라가서 해. 아아 졸려. 아 야 어디가 야! 야 어디갔어 야 어디갔어. 아유 자야겠다. 아야야야야야야 나랑 같이 하자. 나랑 같이 하자. 빨리 일어나. 같이 할 거지? 아 빨리 와. 아. 아유. 너 나만 시킬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너 빨래 할 줄 알지? 세탁기 돌릴 줄 알지? 세탁기가 돌아간다고? 야 요루도 할 줄 아는데 네가 못해? 야 일로 와봐. 거짓말이야. 세탁기가 어떻게 돌아? 일단은 엄마가 여기다 빨랫감을 여기다 옮겨놨을 거야. 여기 있네. 어. 이게 옆에 있는 게 세제란 거야, 세제. 어. 일단 이 빨래를 눌러서 여기다가 모자 넣고 옷 넣고 바지 넣고 신발 넣고 여기다가 이제 세제를 넣어주면은 자 여기 빨간색 버튼 눌러봐. 핫. 핫. 스타터! 어! 돌아간다 오, 야! 돌아가! 야 막 돌아가네. 여기 보면서 이거 보고 있어봐. 우와! 네 눈도 돌아가는 거 같지? 우와! 우와! 야 세상에 도는구만 이거. 어 진짜 도는구나 이거. 아이 그럼. 신기하다. 아야 언제 다 돼 이거?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깨끗이 빨아졌구만 이거. 오. 야 빨래는 너무 귀찮은 것 같아. 맞아. 자 이제 빨래 널러 가자 봄수야. 어? 빨래를 널어? 아유 빨래가 근데 몇 개 없네. 자 뒷마당 넣어가지고 빨래를 널고 오자고. 근데 우리 못 반 거야 방금. 아유 됐다. 빨래가 무겁네. 우리가 못 빤 거야. 아 이거 봄수 팬티랑 허? 그리고 엄마 옷이랑 그리고 엄마 속옷이랑 그리고 어. 목도리랑 수건. 응자 어. 이거 널어봐. 자 어떻게 널어? 자 이거 대고 널어야지. 빨래 오! 오! 이게 봄 오! 오! 자 그럼 여기다 널고 자. 우리 집에 이런 옷 입는 사람이 있었나? 글쎄. 자 그 다음에 속옷이랑 그리고 어! 목도리네 목도리. 요즘 여름인데 이거 누가 입었지? 그러게. 어쨌든 자 빨래 다 널었다. 근데 이렇게 밖에다 놓으면 누가 훔쳐가는 거 아니야? 에이 누가 훔쳐가 이거 몇 년 된 옷인데 이게. 하긴 이런 거 훔쳐가는 사람은 없겠지. 에이 그런 변태가 어딨냐. 야 빨리 들어가자. 그래서 그럼 이제 쉬어도 되는 거야? 아 그럼 아빠 밥 해줄게. 어예 어예
자, 밥 뭐 해줄까? 밥. 야, 봄수야, 당근도 괜찮지? 에? 아! 당근! 그건 빼줘. 아, 그럼 오늘 반찬은 당근이다. 우와! 어? 벤치당 아이 부끄러워 아무도 없지. 봄수야. 아빠가 만든 이 당근 무침 맛있지? 아, 당근은 너무 맛있는데 맛 없어. 뭐라는 거야? 맛 없는데 맛있어. 아, 어? 야, 뭐라는 거야? 뭐지? 야, 당근아, 다 먹어, 다 먹어. 이거 두 개 먹어. 아빠 것도 먹어. 많이 먹어야지 키 크게. 아, 싫어. 아빠가 먹어. 아, 맞다. 봄수야, 우리가 아침에 널었던 그 빨래 널어야겠네. 아, 걷어야겠네. 뭐, 걷어야겠네. 이거 밥 한 끼 먹으실 걸 빨래가 바른단 말이야? 아니. 아, 아까 아빠가 뉴스 보니까 비 온다고 하더라고. 어, 그럼 너 걷어야지 빨리. 어. 아, 빨리 걷어야겠다. 빨래 걷어야지. 자, 이 목도리랑 이거 팬티랑 옷이랑 수건. 그리고 어, 잠깐만. 봄수 팬티도 걷어야 되는데. 뭐야? 어? 어? 왜 내 팬티 어디 갔어? 어? 뭐야? 뭐야? 어? 이거 남자 팬티만 없어졌네? 뭐야? 왜 아빠 훔쳐갔어? 아니? 어, 어디지? 어, 왜 내 팬티가 없지? 이게 어디지? 어어어! 어, 뭐야? 어, 저기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죠? 어여, 무슨 일이야? 어여, 어, 옆집 분이시 무슨 일이세요? 야! 저희 남편 속옷이 없어졌어요. 어, 뭐라고요? 남편 속옷이 없어졌다고요? 근데 그렇게 놀랄 일인가 이게? 어? 잠깐, 근데 나도 없어졌잖아. 내 것도 없어졌잖아. 어, 어, 저희 봄수 팬티도 없어졌는데. 어, 뭐지? 어, 저 옆집 학생한테 물어봐야겠다. 어, 학생. 누나. 혹시 그 어 뭐야 이게 뭐 팬티 훔쳐간 사람 못 봤니? 저도 빨래하는 도중이었는데. 어, 뭐지? 우리 아빠 팬티가 없네. 어? 그러네. 오빠. 이상한데 남자 팬티만 없어진 거 아니야 이거? 남자 팬티만 없어졌네. 진짜 뭐야? 이거 봐봐. 여자 속옷은 그대로 있잖아. 그러네. 저 옆집도 그런가? 어? 옆집도. 어, 그러네. 뭐지? 이거 변태인가? 남자 팬티만 좋아하는 변태인가? 뭐지? 어, 아니야. 이게 길 가던 사람이 자기가 입을 게 없어서 훔쳐갔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남자 맞아. 팬티를 누가 가져가냐? 봄수야. 아무래도 이건 사건인 것 같아. 사건이야. 냄새가 나. 이건 분명 어떤 변태 자식이. 어? 변태 자식이. 팬티를 훔쳐간 게 분명해. 어떤 녀석이야? 아무래도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일단 물어보는 게 좋겠지? 어, 아빠 저기 사람 있어. 아, 저 사람한테 물어보자. 아, 뭐야? 저기요? 어? 어? 잠깐. 어? 어? 아니, 뭐지? 어? 뭐야? 아니, 어이? 봄수야? 어, 아빠 저 사람 마술사야. 땅으로 꺼졌어. 뭐지? 저 사람이 없어졌어. 응? 아니? 어디로 간 거지? 어디로 간 거지? 잠깐만, 저 사람 어? 왠지 굉장히 수상하지 않아? 설마 저 사람이 그 변태? 에이, 설마. 근데 어떻게 들어간 거야 이거? 여기다 뭐 이렇게 여기다 여기 어디 어디지? 여기 어디에다 놓으니까 막 들어가던데. 어, 그런가? 여긴가? 어, 여긴 아닌 거 같고. 여긴가? 어, 뭐야? 어, 블록 어? 튀어나왔어. 뭐야 이거? 여긴 아닌 거 같은데? 뭐야 이거? 그렇다면 여긴가? 아니? 이것도 화내는데? 뭐야? 아니! 문이 열렸어! 어. 여기 땅 밑에 뭔가 비밀
장소가 있는 것 같은데? 오! 어! 어! 야, 봉수 네가 먼저 들어가봐. 아빠 무서우니까. 안 돼! 아빠가 먼저 가! 아, 알았어. 어른이 먼저 가야지. 빨리 따라와! 어! 왜! 아니! 왜! 당신들 뭐야! 너! 잠깐만! 이거 봉수 팬티인데? 어? 남편 팬티! 건들지 마! 내 거야! 내 거야! 건들지 마! 당신 뭔데 이렇게 뭐 팬티를 모으는 거야? 너 뭐야? 이거 내 거야! 건들지 마! 봉수야, 아무래도 신종 변태인 것 같아. 남자 팬티를 모으는 변태인 것 같아. 내 팬티도 했어! 내 팬티도 했다고! 야, 이거 완전 변태 아니야, 야! 아니,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안 돼! 내 거야! 내 거야, 이거!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가만히 있어! 안 돼! 아, 내 팬티지! 야, 봉수야, 봉수야! 이거 입구를 막아! 옵시디언으로! 안 돼! 내 팬티야! 내 팬티야, 이거! 내 팬티야, 이거! 막았어! 막았어, 그래! 잘했어! 내 문을 지워! 내 문을 지워! 자, 잘했다, 야! 봉수야! 이제 경찰서에 신고하자! 아저씨, 도대체 왜 남자 팬티를 훔치는 거야? 어? 완전 변태 아니야? 에이, 너무 향기로웠어요. 그 향기가. 이거 완전 변태구만. 어? 변태야, 변태. 진성 변태야, 진성. 남자 팬티를 왜 남자 걸 좋아해? 여자 걸 좋아하시는지. 경찰 아저씨 빨리 데리고 와서 아저씨 팬티 한 장만 주세요. 야야 봉수 빨리 가자. 아저씨 따라와 한 번만요. 야 봉수야 넌 커서 저렇게 되지 마라. 너무해 저거 너무 더러워. 아유.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가워요. 자 모두 없이 지하 비밀 장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일단은 여기다가 자 흙을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한갑 파주시고 끈끈이 필순을 이쪽을 바라보게 놔줍니다. 일단 악화는 파주고요 여러분들. 그런 다음에 옆에다가 일단 표시를 해둘만한 네 칸을 깔아주시고 위로 올린 다음에 여기도 약간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끈끈이 필순을 놓고 바로 앞에다가 점토를 올려준 다음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모양을 만든 다음에 중계기를 이쪽으로 바라보게 한 다음에 레드스톤을 이렇게 깔아줍니다. 이게 깔아주게 되면요 레드스톤 횃불을 여기다 놓게 되면 이거는 한 칸을 밀어서 닫아주고요. 다시 오면은 다시 당겨줍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미리 이렇게 비밀통로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레버를 놓아주면 안에도 이렇게 닫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입구를 열 때는 이렇게 열어주시고 들어가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감쪽같이 한번 속여볼까요? 네 입구를 닫고요 그 다음에 점토를 이런식으로 안 보이게끔 가려줍니다. 자 이런식으로요 이런식으로요. 그 다음에 여기다 놓게 되면 문이 열립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문을 닫아주시면 완벽한 비밀 통로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쉽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